선택과 집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인수입니다. 네, 주식시장 어제 반등 이후에 오늘장은 또 쉬어갑니다. 하락세 1% 내외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요일장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시장 구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일당일. 네, 흐름보다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구질거리는 메타가 실적 발표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전망치를 낮추면서 선물이 빠졌다고 하는 건, 그건 뭐 하나의 사유가 된 거지, 그건 핑계고요. 뭐, 오늘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SK하이닉스가 실적권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 좀 하이닉스 향에 대해서 좀 뭐, 조금 경계하면서 위로 가면 좀잘 파는 전략을 좀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그동안에 잘 나갔던 주가들이, 이게 이제 뭐 추가 영업이익 증가에, 제동이 조금 걸리는 분위기면은 뭐 그냥 툭 빼는 거죠. 오늘 공통점이 요거랑 2차 전지는 또 테슬라가 12%나 급등했는데 2차 전지 주로 뭐 시가 고점이죠. 오늘 요게 이제 아침에 큰 기대로 액면 분할해가지고 에코프로를 11만 5천까지 붙였는데 지금 전강 우량 나오죠. 뭐 수급이 소총 부대 수급까지 완전 큰걸 네, 올리기 힘듭니다. 철저하게 제가 그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 기관 선호하는 숫자 나온 핵, 딱 그런 거 말고는, 예, 개인들끼리 지금 막 환호하는 주식들. 요런 증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권 채널에서 막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서는 일반만 우두둥 있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반등할 때딱 특징이 있습니다. 4월 이제 반락 다음에 어떤 특징을 딱 제가 느끼고 있냐면요. 저는 매우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그리고 이날, 어제 공통점은 정확하게 외국인 현선물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선물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또뭐 프로그램 매수 따라 들어오죠. 요는 날은 반등을 두루두루 해주면서 이제 주도주도 나오고, 요런 현상인데, 딱 오늘은 딱 손을 빼버리죠? 외국인 이제 뭐 선물 미국 정치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니까, 되면은 장이 매갈이가 없어지죠. 요거를 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 네,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 있겠죠. 생각은 뭐, 보는 관점은 수십, 수백 가지니까 자유롭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로 가는 수가 있고, 한번 반등 다음에 접었다가 한번더 저점을 다지고 가는 수가 있던데, 저, 일단 요 판단은 해외가 뭐 도와주고 안 도와줘도 차이가 있죠. 저점을 좀 높일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요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2600포인트 초반부 전후에서 파치를 하고 또 이틀 빠지면은 반격이 나올 거예요. 이틀 빠지면은 다시 반격이 진행될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열어두는데 신규 매수 타점 잡을 때는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정시만 보는 거죠. 특히 똘똘한 종목이 한 이틀 빠질 때 그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네, 주로 이틀 올라갈 때 덤벼가지고는 진짜 A그룹 말고는 수익 나기는 쉽지 않죠. 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하고 슬림화하고 확실하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기관 외국인들이 쏘죠. 네, 그런 것들이고 일반의 조합들은 모래성이 될수 있습니다. 바이오도 지금 소수는 살아 움직일 거예요. 숫자 나오는 것들. 그런데 일반의 지금 잔뜩 기대감으로 뭉쳐진 것들은 나중에 모래성이 된다는 거. 네, 요거를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 나중에 그거 다 여러분들의 계좌의 손익으로 나올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고 2차 전지고 전강 후약이 하이닉스는 전강약을 시가 개판하겠어요. 네, 이런 부분인데 이유는 뭐 여전히 뭐 2분기도 실적은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식은 최소한 한 5개월, 6개월 먼저 보거든요. 먼저 반응하고 그동안에 AI 반도체가 HBM 쪽은 뭐 하이닉스의 독주 시대가 있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올뭐 지금 18, 19까지 가는 동안에 저는 18만 이상을 제가 매도 타이밍으로 봤는데, 이제는 이원차 못한다는 뜻이죠. 이제 뭐, 바로 마이크론도 양산 들어오고, 지금 삼성전자도 양산 2분기 준비하고 하반기 양산 체계를 갖추죠. HBM이 마진이 50%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생산량이 더 커지죠. 그러면 마진율이 좀 줄어들 거다.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주식은 최소한 뭐 3, 4개월, 5, 6개월 먼저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뭐 20조 투자한다는데 불구하고 주주가가 못 가는 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네, 오늘 뭐 전체적인 컨센서스에 맞추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중 바닥은 최소한 4월에 4월 말 가는 사이에 보여줘야만이 반등다운 상승다운 움직임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30만 원까지가 1차 고점으로 내 판단합니다. 나왔는데 작년에 4분기가 적자였죠. 적자였는데 올해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00억대로 흑증이 이루어졌어요. 매출액은 큰 차이는 없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거는 일단 전체적인 판매 구조 자체는 재계 상황은 벗어난 것은 분명히 맞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1차적으로 한번 반응도 하는데 어제도 제가 일단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추세적 반전, V자형 이런 걸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뭐 박스권에서 좀 다진 얼음이 나온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수가 조금 고점화가 되고 좀 쉬어가죠. 네, 쉬어갑니다. 실적이 괜찮았는데 반응이 안 나오면 이제 주가 떨어졌다 가죠. 다만 또한번더 조정 압박을 받으면은 2차 전지는 또 일어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나치게 뭐 지금 뭐 장기 전망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게그 자체가 금물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그래서 메이저들 두 업종이 쉬기 때문에 어제 나란히 올라갔는데 네, 쉬면은 이제 그 엄선화되는 것 같아요. 엄선화되는데 일단은 반도체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쏘는 주식은 네, 하여튼 뭐 호재가 선택자가 쏘는 기간이 그렇게 주관다니 기간에 걸려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오늘 걸려드는 게 어제 오늘 TSE라는 건 YIK가 3행이 변경됐죠. YIK 테스트 핸들러. 네, 이쪽은 또 지금 뭐 기관 외국인들이 뭐 대량 쏘잖아요. 네, 그 실제로 올라갈 만한 사유가 있었고요. 네, 올해 응축된 자산이 분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제 EUV가 못 갔는데 EUV 쪽에 FST. 네, 오늘 그리고 워닉 IPS 이런 것들은 어제 못 갔죠. 한 차례 반응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보고 어제 언급드렸던 강세형들은 다수는 좀 매물 소화할 겁니다. 다만 이틀 빠지는 것이 찬스가 된다는 거. 다만 지금 반도체는 한미나 즉 다시 변동이 나오는 거는 하이닉스 영향을 받는 거죠. 이오 테크닉스까지는. 나름 삼성향은 견조합니다. 삼성향 변동성이 그렇게 없죠, 그죠? 요 차이는 좀 느끼셔야 돼요. 요 차이를 느끼시라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시장에 신병 오늘 또 밸류업은 지금 올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대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실적 발표도 있는데 아마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좀 뉴스는 팔자가 나올 거예요. 다만 변동은 밸류업이 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최근에 좀 현대차보다 적게 갔던 기아차가 이제 12만 원 도전하러 가는 거고, 네, 오늘 금융주들이 좀 반응은 합니다. 다만 금융주가 강하지는 않아요. 조금 강하지 않은 게 단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오늘은 또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보험주들이 좀 들썩거리죠? 보험주들이 현재는 좀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 어제 뭐 우주항공 이런 것들은 부각되는데, 네, 지금은 단기 테마든 테마답게 대응하시고요. 방산도 이제 뭐 폴란드, 루마니아 바로 그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진 않죠. 계속 반응을 해요. 플러스는 나는데, 예, 플러스 아침에 흥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흥분 하면 먼저 반영하면 챙기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보시고. 화장품의 APR은 지금 화장품 디바이스죠? 리쥬란이라 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 선전하죠. 이미 디바이스 쪽에 해외에서 뭐 200만 개를 판매를 했다 소식에 오늘도 25만 원대 넘어갑니다. 단, 이 종목은 27일은 토요일이니까 26일 다음 주, 네, 지금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죠. 보유예수 물량 때문에 제가 한번 초과했던 겁니다. 가치로 보면 30만 원 가도 서로를 만큼 내용이 너무 좋은데, 진짜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장외 벤처 금융에서 6만 원, 7만 원짜리 물량들이 나올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조정 압박이 나오면은 잘 보셔야 되지 않겠다. 현대차 계열의 이번 저급들은 현대오토앱 어제 초강세 다음에 아주 뭐 견조한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매물 소화되고 추가 상승을 타진할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 네, 이 정도는 생각하되 예, 신규 접근은 덤비는 거 여전히 아닙니다. 네,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 시루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오늘 원화도 약세, 또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슈퍼 엔저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좀 조정을 받을 때 모아 나갈 수 있을 만한 쪽을 잘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는 그 어떤 인사이트와 또 안목이 필요한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까지도 뭐 재룡전기 같은 종목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한화 에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2조 2천억 원 규모의 천무 2차 계약 소식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들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펴는 게 좋을까요? 예, 자출 전략은 이제 종목 응축해야 되겠고, 기관 외국인들이 응수할 만한 펀더멘탈이 되는 쪽을 자꾸 바라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100억짜리 계좌가 하나가 없어지면은, 다른 거는 1,000만 원짜리 계좌 1,000명이 없어지는 거죠. 100억짜리 계좌가 100개가 없어지면은 1,000만 원짜리 계좌가 10만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끊느냐, 그건 뭐 그저께 이야기했던 검투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일부 뭐 유예된다 기사 나왔는데 그거 근거 없는 기사입니다. 저 위에 수뇌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내 예측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진행될 거라 보고, 아까 뭐 부자들이 생각하는 거 초기에 대해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는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만 시장은 이거 없으면 몸으로 살아갈 거고, 예, 외국인 기관들이 응수한 날은 어제가 부디기 좋은 시간이 올 거겠죠. 단, 조정 이후에 외국인 기관들이 4주 주식을 사야죠. 살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 확보형 또는 모멘텀이, 예, 앞으로 나올 내용이, 예,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이오주 뭐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이오도 외국인 기관들이 응수하는 종목 말고는 안 움직입니다. 개인들끼리 지금 기대치 만땅으로 모아지는 거 있죠. 올 여름에 엄청나게 깨집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주식이 리스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뭐 이번 조정에서 뭐 제가 언급드렸던 삼성향 반도체, 네, 편입자는 가져가고 미편입자는 이틀 이상 조정시만 딱 보시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도, 네, 이제 상승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또 초과 조정이 나와가지고 압박하면은, 네, 그때는 또 하단 검증되면은 자신 있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강한 조정이 한번 또뭐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진짜 잘 나가고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그런 주식은 신고가 다나 있어요. 다나 있는데 이제 가격 매력을 기다려야 되죠. 한 십몇 년 전에 2011년, 2004년, 2011년 7년 사이클에 조선 사이클이 있었죠. 발표만 하면은 전분기보다 컨센서스보다 양호하니까 주가가 또 물량 소화하고 고점을 뛰어넘었죠. 그 정도의 업종, 먹수 업종은 맞아요. 근데 지금 비싸잖아요. 그렇죠? 재룡전기도 6만 원까지 와서 좀 비싸졌죠? 다시 저들도 매물 소화할 거다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2차 전지도 가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좀 상승의 한계치가 있죠? 네. 편입자들은 가져가는데, 신규를 고려하는 분들은 지난번 박스권보다는 제가 저점이 높아집니다. 왜?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박스권보다 하단보다는 높아지는 요 중간 지점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 개선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각 회원 자리에서 덤벼가지고는 아무 먹을 게 없고 오히려 손해난다는 거. 좋은 업종을 딱 보시되, 네, 초과 조정에서만 응수한다는 거. 그리고 소문난 업종 중에 많이 올라간 것들을 제가 좀 챙겨라 했죠. 오늘 실은 하나오션도 실적 진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어제 36,000까지 반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한5.3% 빠지죠. 네, 이 업종도 중국 업황, 중국도 지금 우리 미국이 지금 억누르기 때문에 수혜 업종은 많아요.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 철저하게 업종을 가려가면서 보고 초과 조정은 무수하지 말고, 그럼 현금이 있어야 되고 펀더멘탈 공부에 무장이 되셔야 됩니다. 차트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요거 오늘 꼭좀 전달해 주시고, 예, 양일간 내일 조정 주면은 또 매수 작전이 에이스 업종을 전달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을 잘 확보하면서 조정을 무서워하지 않는 전략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의존하고 있는 바닥 확인 장세라는 점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여행수 전문가. 지금 핵심주 가운데서는 AI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이 가운데서 핵심주에 대해서 추가 조정을 받을 때 기회로 잘 활용을 해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장기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에 놓여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반등할 때보다는 또 역시 이 역시도 조정을 받을 때잘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